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한과 새날에 대한 기대가 거리를 메우던 그 시간. 바로 뒷골목엔 야광옷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종로구청 소속 140명의 청소 노동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기하는 상태고요. 이제 타종이 시작되는 동시에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이제. 갑판이 맞춘 구역이 있어요. 저희 반은 이제 이쪽으로 나눠져 있고 다 같은 구역으로 다 일을 하고 거의 이제 가운데 다 이제 묻혔다가 이제 가셨던 골목 안쪽으로 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거 한 이제 한 3시 정도 될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카운트 하겠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그들에겐 업무 지시 명령입니다. 인파가 지나간 자리에 어김없이 남겨진 쓰레기들. 우선 쓸어모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이 빗자루 부대의 업무입니다. 이때 투입되는 차량팀.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최대한 빨리 차에 실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존재하는 이들. 새 밑에 들뜬 마음 같은 건 접어둔 지 오래입니다. 총 울리면 와이프한테 문자도 보내고 가족들이 와 있을 때는 부럽기도 하죠. 부럽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쨌든 선택한 직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나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즐거움이니 그걸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편안함을 위해 누군가는 매달리고 누군가는 달립니다. 4대 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 뛰면 안 돼요, 작업이. 계속 뛰어야 작업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름하여 그림자 노동.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길 위에 있습니다. 쓱쓱 싹싹 바쁜 비질 소리가 영하의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새벽 5시는 거리 청소 노동자의 출근 시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기 전까지 간밤에 쏟아낸 도시의 찌꺼기를 해치워야 합니다. 있잖아, 여행용 가방 하나 나왔는데 거기 보증금 돌아가면 있잖아. 거기 여행용 가방 하나 놔뒀어. 나와갖고 폐기물팀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따로 가져가는 팀이 있어요. 그거 여행용하고 이 가전제품은 또 다른 팀에서 가져가거든요. 저희 직원인데 그것만 가져가는 팀이 또 있어요. 아. 저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다 이제 다른 팀 수거는. 아, 쓰레기 봉투는 약간 5톤차가 그건 가져가고요. 저 폐기물 같은 거는 2.5톤차가 실어가고 가요. 업무는 무척 체계적입니다. 가로 청소 담당은 대로에서 이면 도로 순으로 비지를 하죠. 쓰레기 양이 많을 때는 지원반도 투입되는데요.
구석구석 빼내기 골치 아픈 쓰레기 처리에는 송풍기도 한몫을 합니다. 이거는 낙엽철 때문에 지급이 돼서 원래 낙엽철 때 많이 하는 건데 낙엽철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그 쓰레기들이 많은 곳에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줘요.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재활용 분리하는 거 제일 힘들죠.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 거가 이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그 속에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일일이 분리 작업할 수는 없어요. 다 힘들으니까. 오후 3시까지 10시간. 허리 필 잠도 부족한 중노동입니다. 저희가 6일 근무하고 있죠. 주 6일 근무? 네, 무조건 저희는 6일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틀을 쉬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그래서 주말에는 반반씩. 5일은 똑같이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20명이면 토요일 10명, 일요일 10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는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죠. 해마다 1인 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죠? 그러니 청소 노동자의 노동 강도 역시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나마 수월하다는 가로 청소 노동자들도 하루 좋게 3톤 이상의 쓰레기를 들고 날라야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청소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네, 거기 아까 그 레몬에서 그 여기까지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적은 거예요. 주말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은 좀 적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2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배 정도요? 네, 더 나올 때도 있고요. 많으면. 카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요즘 거리 청소 노동자가 꽤 인기가 좋은 직업이라죠? 여기 시험 봐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6개월 하고 그래서 체력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신 거예요? 전 1년 됐어요. 1년 딱 1년이요. 올해 들어왔고요. 1월 달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PT까지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좀 한 달은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뭐 적응돼갖고 뭐 이제는 뭐 재밌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해져서인데요. 안정성을 찾는 구직자들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올 수 있는 직업이 됐습니다. 정우가 가까운 시간. 내일 칼국수 하는구나? 내일 이모님 있으세요. 오전 업무를 마친 청소 노동자들이 그들의 휴식처에 모여 찬바람에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일하고 나면요, 뭐든 맛있는데 여기 지금 요리들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밥해주는 조리원이 없는 날엔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동원해 점심까지 직접 준비합니다. 주방일 하시다고 오신 분들이든가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당번이 있습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여기서 같이 식구들, 전 식구가 같이 먹습니다. 아침하고 국기들? 예예예. 예. 저녁만 집에서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밥보다 더 꿀맛인 낮잠 시간. 오후 작업 전까지 잠시 온몸을 녹입니다. 길 위로 출근하는 고단한 일상이지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어 지나온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2수, 3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복지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급여 같은 거는 이제 제때 딱 나오고 또 가정에 큰 애로사항 없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몸만 건강하면 열심히 하면은 그런 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 노동자라고 모두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출구 속도 90km인 고속화도로가 일터인 청소 노동자도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의 죽음을 치우는 일이 오늘의 업무. 원활한 주행을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주 업무입니다. 이게 야간에 발생된 일인데 경찰분들, 소방서분들 다 출동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차길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만 꺼내놔요. 끄집어 냈는데 이번 거는 닫길이 없어요. 두 대가 가서 한 대가 앞에서 이제 작업하고 뒤에서는 이게 있어요. 노동조합 연맹에서도 고속화도로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주행 중인 차들로부터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는 일이죠. 그래야 다음 2차 사고, 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도 작업 현장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요구하려고 좀 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들은 모두 민간 위탁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 위험천만의 노동 현장이 그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나온 쓰레기까지 하나씩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번호 있잖아요. 일반 가로수라는 업무를 갖고 있지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차가 자기네 목적으로 쉬려고 우리는 걷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저 반대편은 이런 갓길마저도 짧아요. 차가 반 이상 나와 있어야 돼요. 게다가 차량 지원도 부족해 길 위의 청소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작업을 감내해야 합니다. 위험하기로 치면 이들만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전봇대에 올라선 전기 노동자들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요즘 공사 대부분은 무정전 직접 작업, 즉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전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IC 시대에 정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정전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정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건 역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 노동자들이 짊어진 위험인 셈입니다. 이거 촬영하시고 PD님이 한번 껴보세요. 일로 오셔서.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장갑을 껴서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움직이셔 봐요. 팔 이렇게. 이게 우리 그 전기 노동자들 치고 그 직업병 오는 게 휘장골 그리고 여기 무릎 여기 팔꿈치 그리고 팔목 한 여름에는 이 땀에 이게 금방 젖어버려. 그냥 입자마자 다 젖어. 땀으로 얼룩져서 여기에 물이 새어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면 물이 찡 흐르는. 그때는 고함 만질 때 정전기가 털이 쭈쭈쭈 일어나거든요. 그걸 맨날 하루에 몇 번씩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해서 직접 작업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간접 작업을 하거나 휴전 작업을 하면은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지를 못해요. 불안정하고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 청년 실업 시대에도 전기를 만지는 일은 늘 구인난입니다.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는 안 배우고 지금도 특별하게 그 남는 인원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모자라죠. 저도 이 일을 그건 40년째 거의 다 해오지만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40살 정도가 거의 막내라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누군가는 수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일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